자, 이제 9월 평가원 대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제 제가 단원을 3개를 뽑았어요. 먼저 경우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이 있고, 통계가 있는데, 9월 때부터 이제 본격 출제가 되고, 이제 수능에 나오는데, 이제 현장에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여기를 몰라.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지, 마지막 단원이니까. 자, 일단 이제 좀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되고, 아마 이제 조심스러운 예상은 올해까지는 요 단원이 어렵게 나올 예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년부터 약간 좀 이슈가 바뀌는데, 내년에 절대로 저를 다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알겠죠? 자, 일단 이제 필요한 얘기 좀 하면서 좀 주제를 3개 잡읍시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볼수 있는 게 중복조합이 있어요. 자, 중복조합이 있는데, 자, 물론 제발 인문계 학생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복조합뿐만 아니라 이항정리까지 챙겨 놓으셔야 돼. 자,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지, 그치? 자, 중복 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등등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비를 하시고, 자, 공통적으로 나온 거를 좀 찝자고 치면 중복조합인데, 자, 이게 거기 제가 문제를 4개를 집어넣었거든요. 4개를 집어넣은 4개가 다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주로 우리가 언제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하는 게 맞을 거냐면은, 자, 부정방정식에, 자, 잘 보세요. 자, 부정방정식에. 자, 순서상에, 해 순서상이죠. 자, 얘는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쓰는데, 약간 조건을 좀 이렇게 끌고 하는 게 맞아. 자, 0 이상의 정수다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얘는 이렇게만 적을게. 자, 0 이상의, 자, 정수로, 자, 얘는 정수해로, 얘는 상을 바꿔서 우리가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알겠죠? 자,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씩 좀 맞춰서 좀 문제를 풀면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읽으면서 이게 왜 중복조합인가 판단이 들어야 되거든. 자, 거기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가 이제 2015학년도, 자, 9월달 평가원. 자, 9월 평가원. 자, B형만 나왔던 문제야. 자, 이제 A형 학생들은 이제 요게 변형돼서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랑 B랑 C를 곱했더니 이에 N승꼴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치?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 거기다 줄치자. 1보다 큰 자연수야. 자, 지금, 자, A랑, 자, B랑 C가요, 1보다 커야 되거든. 자, 그러나서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의 개수가 28개, 8개일 때 N 값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도 이제 순서상 문제야. 자, 순서상 문제인데. 자, 먼저 생각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왜 문제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게 왜 4점 짜야 되냐면, 지금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하고 C라는 값을 다 써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 이거 자체가 어쨌거나 곱의 결과가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너네 생각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2의 거듭제곱 꼴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제가 치환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요 제가 2의 X승이라고 둘게요. 자, 얘도 2의 Y승이야. 자, 뜬금없이 C라는 것 자체가 3의 Z승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 맞춰진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얘는 2의 Z승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을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X 값 하나당 A가 하나씩 결정이 돼요. 또는 A 값 하나당 X가 하나씩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치환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고, 아까 문제를 보면은 A랑 B랑 C가 다 1보다 크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네 상태가 이렇게 되거든. 하나만 예를 들게. 자, 이게 만약에 이 X냐? 그럼 너네 X가 일단은 절대로 0이면 돼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이 이렇게 잡히거든. X도 마찬가지고 Y도 마찬가지고 Z도 일단은 1보다 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자, 일단 1이면 되죠. 자, 일단 1보다 이상이면 되겠지. 자, 그럼 결론 이렇게 되거든요. 지수 법칙을 간단히 쓴다고 치면은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고요. 자, 얘가 얘는 2의 N승이 돼. 그럼 얘는 요 상황까지 온 다음에는 결국에 얘도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처리 이렇게 볼게요. 자, 일로 온다고 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일단은 N이다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자, 그런 다음 고민 이렇게 해볼게. 지금 이렇게 더해가지고 N이 나오는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데, 아까 조건을 보니까 지금 X랑 Y랑 Z가 일단은 1 이상이야. 자,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0 이상인 걸로 바꿔놓고 하세요. 아까도 이런 얘기 했잖아. 문제가 출제 형태 자체가 무조건 0 이상으로 바꿔놔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세 개를 중복하라 해서 뽑다 보면요, 안 뽑히는 경우도 고려가 되는 게 당연히 자연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이제 옮겨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거든. X-C라고 Y-C라고 Z-C에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 0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그런 식으로 식을 다시 바꿔주면 돼. 그럼 이렇지 않을까? 얘 같은 경우는요, X-C,
자, 얘 같은 경우는 y-1.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z-1. 그럼 내가 이제 왼쪽식에서요. 일단 3을 뺐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면 오른쪽도 뭘 해야 될까? 3을 빼야 되겠지, 그치? 자, 일단은 n-3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확인. 얘가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러면은 자, 세 개를 중에서요. 자, 얘는 중복 활약해서 몇 개를 뽑는다니까 n-3번을 뽑는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3h의 n-3이 되고 자, 이게 28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이걸 조합으로 바꿉시다. 자, 조합으로 바꿔 주면은 n-7의 n-3 이렇게 되고요. 얘가 28이야. 자, 얘는 또 조합수 성지수가 있죠. 자, 얘는 n-1의 c에 자, 요거에서 이걸 빼면 얘는 2가 되고 얘가 2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결과가 n-1 나누기 2가 되고 얘가 28이야. 그럼 결국에 이것도 풀어야 치지 마. 바보야. 자연수잖아.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자, n-1, n-2가요. 연속된 자연수가 되고요. 얘를 곱해주면 얘는 56이니까 얘가 7 곱하기 8이다.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아. 그럼 결국 이런 얘기야. 아, 결국에 얘가 일단 더 작은 거 맞지? 그치?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7이 되고 얘가 8이 되면 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n값이 얘는 9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답이에는 9가 됩니다. 자, 아무리 자연계면서 좀 계산이 있기는 해. 자, 그런데 결국에 딱 생각 이렇게 해줘야 돼. 모든 문제 대부분 형태를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창의력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딱 이런 식이거든요. 부정방열식의 순서상의 개수, 해의 순서상의 개수로 바꾸는데 0 이상의 정수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상태가 되겠지.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그 2번 문제는요. 자, 일단 2번 문제 이렇게 쓸게요. 자, 2번 문제도 중복조합은 맞아. 자, 그런데 인문계 학생 좀 팁을 드릴게요. 인문계 학생 나올 게 중복조합밖에 없어. 이제 자연계 좀 고민해 보셔야 돼. 근데 문제 안에서 대부분 이제 상태가 좀 파악이 돼야 되고. 자, 2번을 보면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자, 네 개 자연수가 있어요. 자, 1하고 자, 2하고 4하고 8이야. 자, 이건 언제 문제일까? 2015학년도 9월 때. 작년 9월 A형이야. 자, 그런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여. 자, 거기를 해 주죠. 중복을 허락하여 세수를 선택한대. 말을 다 해주지, 그치? 그 문장을 보니까 아, 중복 허락해서 자, 중복을 허락하여 자, 얘는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풀면 돼. 중복조합이겠죠? 자, 그런데 세수의 거리를 주지가 곱이래요. 자, 곱이 100 이하가 된대.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뽑은 거, 자, 두 번째 뽑은 거, 세 번째 뽑은 거 해가지고 얘는 세 개를 다 그냥 중복하려서 뽑았더니 곱 자체가 얘는 100보다 이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좀 기본적인 팁은 좀 이런 게 있어. 직접 세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답을 보면은 객관식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생각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자, 안 되는 걸 빼는 게 얘는 유리하지 않을까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결국에 여섯 건의 마인드 좀 가지란 얘기야. 그럼 요거 생각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얘네를 몽땅 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2의 거듭제곱 형태야. 그럼 식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 자, 숫자 바꿔주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자, 2의 3승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네 개 중에서요. 중복 허락해서 나는 실제로 세 개를 턱하는 게 전체가 되겠지, 그치? 자,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이렇지 않을까? 4H3이 전체가 되고요. 자, 이 3은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것의 개수야.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얘는 몇 개를 택한다? 세 개를 택한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6C3이니까 바로 갈게요. 자, 얘는 6C3이 되고 얘는 20이다. 이게 전체가 되겠지. 그럼 답을 봐봐. 5번이 일단 20이지, 그치? 그러면서 뺄 게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안정감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것은요. 자, 다 곱했더니 얘는 100보다 얘는 초과가 되면은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싹 다 몇의 거듭제곱일까?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도 일단은 100이라는 숫자가 2의 몇 승 근처인가 이걸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지 않을까? 2의 7승은요. 자, 얘는 128이가 되고요. 자, 2의 6승은 얘는 64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3개를 뽑아서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곱했다 그랬지. 그럼 결국에 지수끼리 무슨 세 맞아는 얘기야? 덧세 맞아는 얘기고 자, 100을 넘으려면은 자, 얘처럼 지수들의 합이 싹 다 뭐 이상이면 될까? 7 이상이면 얘는 땡큐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안정감 있게 가는 방법은 가장 큰 거부터 가세요. 자, 여기 지수만 적게 3하고 3하고 3 3개 뽑히면은 2의 9승이야. 엄청 크지, 그치? 자, 그리고 하나씩 줄여나가. 그래서 여기 순서는 상관이 없죠. 자, 일단 얘는 3, 3, 2도 괜찮지. 더하면 8이야. 자, 그리고 나서 3, 3, 1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안정감 있게 하는 게 맞냐면 3의 개수를 줄여봐. 그럼 3의 개수가 지금은 3개였고 2개였으니까 하나로 줄인다고 치면은 3이 있고요. 자, 2가 있어.
자, 남은 거 뭐가 있을까? 2밖에 없죠. 그렇죠? 그다음 확인. 만약에 3이 없다고 치면은 맥시멈이 2랑 2랑 2니까 6일에 절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결국에 지금 남는 게 4개밖에 안 돼서 안 되는 거 4개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 안에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6개다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자, 거의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고. 자, 3번을 보면서랑 얘기 한번 해봅시다. 3번은요, 이건 이제 요번에 이제 6월달 있죠.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미안. 자, 작년 6월달 이제 B형인데 자기는 2015학년도 자기는 6월달 자기는 B형이다. 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거기다 주세요. 음이 아닌 정수야. 자, 음이 아닌 정수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 요 말이랑 똑같은 얘기야. 0 이상인 정수다. 자, 얘는 결국에 자, 음이 자, 아닌 자, 정수랑 얘는 똑같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자, 문제 볼게요. 자,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자.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으니까 자, 이 문제를 보면 중복조합의 생각이 들긴 할 거야, 그쵸? 자,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나온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X랑 자, 얘는 Y랑 자, 얘는 Z랑 얘는 W를 더해서 얘는 6이 되고요. 자, 그럼 나번 조건 보니까 X랑 자, 얘는 W가 어때야 되는데? 달라야 된다 그랬지, 그치? 자, 항상 기본적으로 여사건 마인드 또는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뺍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럼 너네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지금 원하는 것은 자, 요렇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맞지, 그치? 근데 먼저 제가 이거를 전체를 센다라고 치면은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냐면은 X랑 W가 어떤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같은 경우 포함되어 있으니까 걔를 다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이렇게 볼게. 자, 전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네 종류 중에서 자, 여섯 개 개체를 선택하니까 4H6이 전체가 돼. 자, 그리고 자연계는 지금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주관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치? 안정감이 좀 필요해. 자, 계산한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9C 6이 되고요. 얘는 9C 3이야. 자, 얘는 계산한다고 치면은 자, 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3이고 이렇게 이렇게 4가 돼서 전체가 84가 되죠. 자, 그리고 목숨 걸고 세야 돼. 이게 시험장 안정감이 떨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걸 빼시는데, 자, 보세요. 자, 안 되는 걸 뺀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안 되는 것은요, X랑 W가 어떠면 될까? 같은 경우를 제외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만 보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X랑 W가 같아.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많은 이제 머리를 쓰지 않을 거야. 그럼 결국 이렇게 되거든. 만약에 W 대신에요, X랑 지금 U니? 이게 W가 아니고, 미안, 이게 U구나, 깜짝이야. 자, 일단 어쨌거나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다 그랬지, 그치?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W 대신에 U 대신에 X를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하거든. 2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얘는 6이다 이렇게 가고요. 자, 저는 그냥 하나씩 케이스 나눠서 할 거야. 자, 첫 번째 이럴 수가 있거든. X가 0이면은 Y랑 Z 더해서 6이니까 자, 얘는 2H6이야. X가 1이면요. 자, 얘는 이거 옮겨주면은 자, Y 더하기 Z가 얘는 4가 되니까 2H4야. 자, X가 2가 되면요. 자, 얘는 Y 더하기 Z가 2가 되니까 자, 2H2가 돼. 자, X가 3이야. 자, 그럼 이게 6이고 0이지, 그치? 그럼 얘는 2H, 얘는 0이니까 당연히 한 가지다 이 얘기가 되고 얘네를 다 세서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2H6 같은 경우 계산한다고 치면 얘는 7이고요. 자, 얘는 5가 되고요. 얘는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한다고 치면 얘는 자, 4, 얘는 16이 되고요. 자, 결국에 84에서 16을 빼면 정답이 6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얘들아, 올해까지는요, 이 경우의 수 단원도 마찬가지,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 창의력을 쓸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어떤 식이냐면, 그래도 기본 마인드 이건 가져야 돼. 아, 어쨌거나 전체에서 내가 안 되는 것을 빼야 되겠다. 이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약간 균일한 놀이는 아까 1번 문제 같은 게 이런 식이죠. 아,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바꿔놓고 하는 게 가장 생각이 편하다? 0이 0 이상의 정수회로 바꿔놔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유리한 상태다. 요걸 좀 볼게. 자, 그럼 마지막 문제도 그거랑 관련된 얘기야. 자, 4번 문제는 이제 인문계 학생이 조금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아직 나온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4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 방정식 이걸 만족시키는 하는 순간 일단은 중복조합 생각이 나오셔야 되고,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X랑 Y랑 Z를 더했더니 4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야. 잘 봐. 자, 마이너스 1 이상의 자, 정수다라고 되어 있고 XYZ에 뭘 구하자? 개수를 구하자.
그럼 이렇지 않을까? 자, x랑 y랑 z가 싹 다 n은 마이너스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0 이상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 바꿔야 돼. 그럼 옮기면 이렇지 않을까? x 플러스 1 더하기 y 플러스 1. 자, 그리고 나서 n은 자 z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치면은 지금 얘 옮기면은 얘가 드디어 0 이상. 자,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이렇게 가죠. 그런데 원래 식을 보니까 제가 없었던 뭘 집어넣은 거야? 3을 더한 거라서 자, 얘들 따위는 3을 더하면 7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러면은 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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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덩어리를 보시고 그럼 얘는 3H7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는 9C7이고요. 9C7은 9C2니까 결국에는 36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답이 얘는 3번이야. 자, 올해도 어쨌거나 인문계 자연계 할 것 없이 가장 유력한 상태가 중복조합인데 인문계는 거의 확실히 나올 거라 보시면 되고 자,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은 자, 인문계 먼저 이 얘기 할게요. 안 나온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알겠죠? 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이상이면은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항상 0 이상으로 바꿔놔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특별하게 어렵게 내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자, 문제를 출제할 때 당연히 전체에서 안 되는 거 위주로 좀 생각이 만들 거다라는 생각. 딱 두 가지를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문제 두 개 나온 거 있죠. 자, 그걸 좀 보면서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이제 확률인데 그 중에 이제 조건 확률만 좀 살펴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확률이 너무 쉽게 나와 가지고 자, 요것만 좀 주의해서 좀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자, 먼저 조건 확률이라는 건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자, 얘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자, 얘는 표본 공간에 자, 표본 자, 공간에 자, 축소다라고 받아들인 게 맞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이거 뭐야? 자, 얘는 번역을 잘 하셔야 돼. 자, 번역을 잘 하는 게 뭐냐면은 문장으로 되어있는 거 확률적인 상황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치면요.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자, 얘는 A가 일어날 확률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이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죠. 자, P에 자, B분에는 P의 A 교집합 B다. 이것도 괜찮을 거고 자, 얘는 결국에 확률 관점도 괜찮고 아니면 경우의 수로 봐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자, N의 B분에는 N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결국 이제 상태가 이런 식이야. 얘가 일어났다는 전제로 표본관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게 이 조건 확률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자, 이걸 좀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저랑 문제를 보면서 문제는 나왔던 문제가 미미하게 쉽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좀 보면서 생각 한번 해볼게.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있어. 자, 5번 문제죠. 자, 5번 문제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 2014학년도 자, 얘는 9월달 평가원 자, 얘는 B형이야. 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눈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가 되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휴대전화의 메인보드 또는 액정함을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접수는 200건에 대해서 아, 왜 고장을 내? 자, 그런 다음에 자, 접수 시기를 품질 보증기간 이내 이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이제 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지금 얘는 메인보드 고장이 있고요. 자, 얘는 액정 고장이 있어. 자, 그러면서 얘는 이내가 있고 자, 얘는 이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치? 자, 이제 숫자 나온 거 보니까 얘가 90이 되고 자, 얘가 50이 되고요. 자,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돼. 자, 얘는 140이고 얘는 60이다.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상태를 무슨 분할을 말씀드렸죠? 이중 분할을 말씀드렸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볼게. 자, 접수된 200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건이 자, 액정 화면 고장 건일 때 거기를 주세요. 액정 화면 고장 건일 때. 그럼 액정 화면 고장 건일 때가 요것만 딱 보자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건의 접수 시기가 품질 보증 말을 못 듣겠네. 품질 보증 기간 이내래요. 자, 이내라는 것은 이만큼 되는 거 맞지, 그치? 전체 200개를 다 보자는 게 아니고 아까 문장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 자, 액정 화면 고장으로만 딱 사건을 축소를 시키자는 얘기야. 그럼 딱 이제 이것만 보자는 얘기고 자, 얘는 50 더하기 B가 전체가 되고요. 이거 중에서 자, 원하는 게 이내가 되니까 얘는 50이다.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서 그거 확률이 얘는 얼마? 얘는 3분의 2야. 자, 이걸 이제 풀어주면은 뭘 알 수가 있을까? B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거든? 아, 결국에 여기서 1로 갈 때 분자 얼마 곱해진 거야? 25. 그럼 얘도 얼마 곱해질까? 똑같이 25 곱해지겠지. 아, 그럼 얘는 결국에 요만큼이 75야.
그럼 너네 B 값 얼마일까? 25지, 그치? 9몬이야. 그러면 이게 25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얼마일까요? 35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왜 더하면 60 나오니까? 이거 못 참 장님이야. 자, 빼면 얘는 얼마일까? 10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3점짜리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실제로 A형이 출제가 되면 이렇게 되고 4점으로 나올 거야. 알겠죠? 이제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좀 이제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도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게 그림을 다 그려줬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가 없거든. 자, 문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 평가원 이제 B형 문제죠. 자, 일단 얘는 2015학년도 저는 9월달 저는 B형이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 중에서 자,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대요. 자, 거기를 해주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다고 그랬지. 자, 얘는 서로 자 다른 자 두 점을요 자 어쨌거나 얘는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자 고개를 주세요.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자 번역 이렇게 볼게. 자 이런 y좌표가 자 같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얘는 y좌표가 얘는 이일 확률을 구하자. 그럼 너는 이제 거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가번 조건문이니까 A랑 B가 정수라 그랬지, 그치? 그럼 제가 그림 좀 허접하게 좀 그려놓고 좀 설명해 드릴게. 자,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도 전혀 고민할 게 아니야. 자, 약간 좀 난이도 주려면 사실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어쨌거나 자, Y값이 1인 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지, 그치? 여기서 이것만 실수 안 하시면 돼. 점이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문제 제한 조건 일로 제한이 되었죠. y좌표가 딱 같을 때로 딱 제한된 거 맞지 그치?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아 y좌표가 같다는 것은 경우가 세 가지야. 자 y좌표가 1인 경우랑 y좌표가 2인 경우랑 y좌표가 3인 경우가 전체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거의 비율만 구하자는 얘기랑 똑같아지겠지.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y좌표가 1이야.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2가 될 거고요. 자 y좌표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얘는 52가 되고요. y좌표 3인 거는 하나 둘 셋 얘는 32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중에서 y좌표가 2가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까 구했던 52다 이렇게 가지 그치. 자 얘도 보면은 그냥 경우의 수를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21 더하기 10 더하기 자 얘는 얼마니? 계산을 못해. 32가 얘는 3이죠. 자 얘는 이거 분해는 10 이렇게 될 거고 자 계산한다고 치면은 자 얘는 30 24, 34분의 10이니까 얘는 17분의 얘는 5가 정답이 된다는 점. 그렇죠? 자, 결국 일단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이야. 근데 주의할 건 또 이거지. 뭐냐면 문제를 보고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자, 문제를 딱 읽다 보면 어떤 상황이 딱 제한이 되지. 그치? 그걸로 저도 똑같이 번역하고 갑니다. 알겠죠? 자, 번역하시고 아, 결국 제한된 상태 중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의 비율을 구하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알겠죠? 자, 기억을 잘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마지막 통계죠. 근데 이건 이단은 좀 공부 좀 해라 제발. 이게 좀 공부를 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마지막 단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제발 이건 되게 쉬워. 되게 쉬우니까 좀 이제 주제 잡아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7번 문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이제 작년 2014학년도 대작년이죠. 얘는 9월달 평가 문제가 되고 자 일단 얘는 A형이야. 아 2015학년도야. 자 일단 2015학년도 9월달이야. 자 이게 작년에 이제 29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 출제가 아주 잘 된 형태야. 자 일단 이제 이거 문제는 결국에 확률 밀도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확률 밀도 자 함수다. 자 문제를 보고 당황하시면 안 돼.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 구간 0하고 3 사이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야. 자 그리고 나서 자 P에 스몰 x부터 라지 x까지 자 일단 얘는 3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요. 제가 a에 3-x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의할 거 잘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절대로 아니란다. 알겠죠? 자 이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p에 자 얘는 0부터 얘는 x가 얘는 자 a까지 얘는 확률이니까 저 요만큼 구하시고 a를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얘는 여기서 좀 보기 편하게 한번 둘게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요. 잘 봐, 제가 확률 밀도 함수를 fx를 지정을 하면은 이 식은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인테그랄 x부터 3까지의
FT의 DT라는 이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한 누적 분포야. 근데 그거 알 필요가 없고, 자 어쨌거나 이거 자체가 A의 3-X 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우리 기본 태도를 항상 이렇게 하죠. 근데 부정적분을 다룬 기본 태도는 적분하지 않는 거고요. 대입하고 무슨 분하면 될까? 미분하는 게 맞아. 자 그럼 이렇게 볼게. 그럼 여기서 확률 밀도함수고, 아까 문제에서 0하고 3 사이 정의가 돼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럼 나는 당연히 X에다 뭐부터 넣을까? 0부터 넣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되거든. X랑 0을 집어넣으면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자 FT에는 D에 T가 되고요, 자 어쨌거나 얘는 0 집어넣으면 3A가 되고, 자 이거 자체는 확률 전체에 뭐가 될까? 총합이야. 처음에 이제 이 생각이 났어요. 네, 문제 0부터 3까지죠, 그렇죠? 자 쟤네 총합 구하면 무조건 얼마가 될까? 1이다. 이걸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어쨌거나 이게 1이야. 그럼 이렇지 않아? 아 결국에 3A가 1이라는 것은 A라는 값이 얘는 얼마다? 3분의 1을 만족시킨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우리 구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아 결국에 P에 자 0부터 얘는 X까지는 3분의 1까지다. 이거를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랑 똑같지, 그치? 자 우리 구하는 게 이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할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니 이거를 또 이제 막 구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발 0부터 3분의 1까지를 구하는데 내가 아는 식이 이거고, A값이 애초에 3분의 1인 거 알아냈어. 자 6번 쓰면 되겠죠. 자 확률 전체 총합이 1이니까 1에서요 너네 이 식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 3분의 1을 넣어. 여기 3분의 1 넣는다고 치면은 3분의 1부터 3까지 확률 구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는 3분의 1에 다 가. 자 3 빼기 3분의 1 한다고 치면 얘는 3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얘는 9분의 얘는 1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치? 답은 얘는 10이야. 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혹시나 확률 밀도함수 들고 막 적분하면 이제 답이 세 자리가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럴싸하지만 답이 틀려. 알겠죠? 자 그럴 수 있다. 자 이제 7번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확률 밀도함수 나온다고 치면은 올해는 이제 적분이 여기서 가는 거 올해가 마지막일 거야. 이거 충분히 출제 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전 구간에서 넓이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제가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얘는 무조건 0 이상인 범위 정의가 돼야 된다. 함수값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봅시다. 자 8번은 이제 정규분포 얘기야. 자 정규분포는요 아무리 봐도 어려운 얘기가 없는데, 자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번역을 잘 하셔야 돼. 자 제가 한 문제씩 읽으면서 파악을 좀 해드릴게요.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A과목 시험 점수는요 평균이, 자 얘는 M이고요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야. 그럼 저는 먼저 이렇게 쓰거든. A라는 이제 보니 A 과목이죠. 자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자 M하고 시그마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B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 이 같은 게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이 얘는 M 플러스 3이야. 자 그리고 얘는 표준편차로 얘는 또 시그마니까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이런 얘기 있어. 3학년 학생 중에서요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9%라는 것은요 확률이 9%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럼 이렇지 않을까? 자 이거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먼저 A 분포는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야. B도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 이유는 표준 편차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평균만 조금 큰데요. 자 여러분 웬만하면 시험장 가서 두 개 그래프가 나오면 겹쳐 그리지 마세요. 교점 나오면 또 당황스럽거든. 구하지 마시고 얘는 따로따로 그린 게 맞아. 자 어쨌든 평균 여기가 M이야. 자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일단은 얘는 M 플러스 N은 3이다 이렇게 가지, 그치?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아까 이제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80점 이상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80이라고 둘게요. 자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게 9%라는 것은 얘가 0.09의 확률이야.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B과목이 80점 이상이 0.15%니까 이렇게 되거든. 어딘가 80이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가 얘는 0.15의 확률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걸 보시면서도 여섯 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렇게 가잖아. 지금 요만큼 확률이 0.41이야. 자 그럴 때 Z값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자 얘는 거기 마지막 단 보시면은 1.34가 되죠. 됐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0.15니까 얘가 0.35가 될 거고, 자 이때 Z값이 얘는 거기 보시면은 자 얘는 1.04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때 우리 구하는 게 뭐냐면은 M하고 시그마 값을 더하세요. 이거 뭐 별 방법이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거든. 먼저 이제 여러분 좀 괜찮게 하는 방법, 이제 그냥 표준화시키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 보니까 분포가 자 결정이 안 돼 있지, 그치? 자 분포가 결정이 안 돼 있을 때는 표준화가 제일 너네한테 유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 이때 당시에 Z값이 1.34야.
그렇죠? 그럼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 1.34라는 것은요, 시그마 분의 자 점수 80점이고 평균 m이니까 얘는 80 마이너스 m이다. 이걸 쓰시면 되고, 자얘 같은 경우는 자 z 값이 1.04야. 자얘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똑같이 시그마니까 시그마 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면요, 자 얘는 x 마이너스 m이잖아. 자 일단 얘는 77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네 둘을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당연히 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게 끝이야. 그쵸? 자 옮겨 봅시다. 그럼 첫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 80-m이라는 것 자체가 1.34의 시그마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77-m이라는 것 자체가 1.04의 시그마야. 자, 위에서 R을 빼주면은 3이 되고요. 얘가 자, 얘는 0.3의 시그마가 되니까 결국에 시그마가 얼마다? 10이다.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나서 아무 데나 집어넣어봐. 여기다 10 넣자. 그럼 결국에 자, m이라는 것은요, 자, 얘는 80 빼기 13.4가 되니까 자, 66.6이다. 이렇게 되죠. 두개 더하면 돼. 전혀 어려울 수가 없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생각하셔야 돼.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면 문제 번역을 잘해야 돼. 별 다른 게 없거든요. 문제를 잘 읽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좀잘 하신 다음에 일단 하나씩 번역한 연습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분포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화 시키는 게 가장 편할까? 표준화가 얘는 유리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야. 자, 통계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전화 상담원 A가요? 사람이야. 자, 그런 다음에 지난해 받은 전화 상담의 상담 시간은 평균이 20분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인 정도를 따른대. 자, 그 문장 줄치고 이게 전체 데이터야. 자, 일단에는 모집단이요.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자, 모집단이 어쨌거나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얘는 평균이 자, 20이 되고 얘는 표준 편차에는 5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전화 상담원 A가 지난해 받은 상담 전화를 대상으로 자, 거기를 주세요.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자, 이 전체 중에서 요, 보세요. 자, 크기가 얘는 16인 표본을 자, 이미 추출한다는 것은요. 자, 얘는 표본 조사를 했다는 얘기야. 근데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자, 상담 시간에 거기를 주죠. 표본 평균이 19분이야. 그럼 얘는 이런 얘기거든. 내가 전체 모집단에서 16개 표본을 뽑으면요, X1, X2, X3 해가지고 X16까지 존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 뽑아낸 표본들의 일단은 전체 평균을 구했더니 거기 보시는 것처럼 19분 이상이고 22분, 이, 뭔 소리야? 자, 얘는 22분 이하 확률을 구하자 그랬지, 그치? 자, 여러분 이제 용어 아셔야 돼요.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요, 내가 뽑아낸 지금 16개니까 X2부터 출발해가지고 X16을 다 더해. 자, 이게 일단은 우리가 표본 합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이거를요, 어쨌거나 16으로 나눠주면 이게 얘는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이 된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어쨌거나 이게 X바가 되겠죠. 그럼 내가 결국 구하는 게 뭐가 되냐면, X바라는 것 자체가 자, 얘는 19분부터 22분까지야. 아, 그럼 내가 구하는 확률이 X바가 얘는 19랑 22 사이의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네 당연히 확률을 구하려면 이걸 뭘 알아야 될까? 분포를 알아야 돼. 그쵸? 자, 이렇게 교과서를 좀, 아, 이건 뭐 알겠다. 지금쯤 되면 이렇지 않을까? 제발. X가 지금 이런 걸 따른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X바도 여전히 정규를 따르게 될 거고,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요, 표본 평균의 집단 역시 정규분포야.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여기 들어갈 말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모평균 20이랑 똑같으니까 22야. 자, 그리고 나서 크기가 16이었으니까 얘는 루트 16분의 5가 돼서 얘는 4분의 5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이게 표준 편차고 얘는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럼 여전히 얘도 정규분포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얘는 이렇게 가. 자, 얘는 이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고요. 평균은 22야. 근데 아까 8번 문제랑 다르게 얘는 뭐가 결정이 돼 있어? 얘는 분포가 결정이 돼 있죠. 왜? 얘는 숫자를 다알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그려봐. 그럼 이렇게 되거든. 19이 정도 있다고 치고요. 자, 22이 정도 있다고 치자.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 표준화 시켜도 괜찮지만은 표준화 변수가 이렇지 않나? z라는 것 자체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그럼 결국에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평균에 떨어져 있나? 이거가 되겠지. 그럼 이렇지 않을까? 이거 거리 2죠. 자, 2는요. 자, 얘는 이게 거리가 2야. 표준 편차 4분의 5를 몇배 시키면 될까?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4분의 5가 표준 편차지.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2가 될까? 이걸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일까? 5분의 8이니까 1.6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얘는 결국에 z값이 1.6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1 떨어져 있지? 그치? 그럼 얘는 z가 얘는 0.8이다. 이걸 보는 게 맞고 이거를 더하자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에서 z가 0.8일 때랑 1.6을 더하면은 0.733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이 얘는 2번이야. 자, 그럼 함부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 자, 내가 지금 이거를 구해야 돼. 이거를 구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x바에 뭘 알 필요가 있다? 분포를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빠를 거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추정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단어 흐름대로 이제 끊어놨어요. 이제 마지막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재발하고 이제 뉴런이나 들냐 해가 좀 마지막 강의 좀 보시고, 자, 좀 이해를 좀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모평균의 추정만 보면 이런 식이야. 모집단에서 제가 일단은 표본을 딱 뽑았어. 그 표본들의 평균을 본 게 표본 평균이야. 그럼 이렇게 되거든. 자, 구간 자체가 만약에 신뢰도 95%를 추정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죠. 자, x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렇게 쓰시고, 자, 얘는 루트 n분의, 자, 얘는 시그마 또는 얘는 s 둘 중에 하나 쓸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런 거야. 이 k라는 값 있죠. 자, 이거는 무조건 얘는 신뢰 상수가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저 퍼센트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자, 이거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걸 보셔야 돼. 이게 95%죠. 자, 95%라는 것은 확률 입장에서 0.95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너네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이 z값을 고르려고 치면요, 이 0.95를 2로 나눠. 그럼 얘가 0.475가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 0.475에 해당되는 z값을 쓰면 이게 k야. 그리고 주로 이제 보시면 얘가 1.9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값 있지?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표본의, 자, 크기다. 이걸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있죠? 자, 얘는 모표준 편차야. 자, 그 다음에 이 s라는 것은 표본 표준 편차야. 자, 근데 교과서를 보면 이런 얘기 있어. 집단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치면은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자를 써도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너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무조건 하나가 나와 있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본 수업하면서 엄청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이건 알고 가셔야 돼. 알겠죠? 자, 문제 보면서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10번 문제가 되게 출제가 잘 되는 형태야. 거의 작년 이제 9월 달 A형 문제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는 모평균이 m인 정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모평균이 주어졌어. 그냥 m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자, 거기를 주세요. 16대를 추출했대. 자, 16대를 얘는 추출했다. 자, 추출해서, 자, 구한 연간 주행 거리의 표본 평균이 x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신뢰도 95는 추정을 했대. 자, 그랬더니 신뢰 구간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구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거든. x바, 그 다음 c에는 x바 플러스 c다. 자, 마지막 구간을 볼게요.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한 대를 선택할 때 우리 구하는 게 연간 주행 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결국에 c값을 구하자는 얘기야. 자, 지금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 95%지. 맞죠? 그럼 아까 봤던 이 얘기를 해야 돼. 95%는 확률로 0.95야. 2로 나누면 0.475야. 자, 그러면은 너네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요 C라는 값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먼저 95%니까 0.475에 해당되는 Z값이 1.96이야. 1.96에다가, 자, 지금 표본의 크기가 16개죠? 그럼 얘는 루트의 16분의,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요, 자, 표준 편차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그럼 그냥 시그마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이게 C값이란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볼게. 내가 마지막 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거든. 자, 연간 주행거리인가 주행거리 X라고 둘게요. 자, 이거 자체가 M 플러스 C 이하의 확률이니까 이거의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도 이런 식이야. P에, 자, X가 그냥 있을 거고요. 자, M은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C가 이거니까, 아, 얘는 결국에 M 플러스, 자, 0.49에는 시그마다. 이걸 구하자는 얘기랑 똑같지. 근데 아까 문제를 보니까 첫 줄에 이런 게 있어. 얘네가 모평균의 M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거나 M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M 플러스 0.49 시그마 이하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는 결국에 M 플러스 0.49 시그마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가 되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럼 지금 얘는요, 표준 편차가 0.49니까 z 값이 0.49야.
그럼 얘는 결국에 여기가 0.1879가 된다는 것을 표로 보고 파악하시고 얘가 0.5 되는 거 맞죠? 두 개 더하면은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추정하는 거는 일단은 이거 헷갈리지 마. 애들 항상 이제 이거 그만 물어봐. 이거를 왜 이걸 루트에 나누죠? 나누는 게 아니고 일단 얘는 따로따로 가는 게 맞아. 자, 둘 중에 주어진 거 그냥 딱 하나만 쓰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죠? 제발 유럽 마지막 강의를 보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제 9월달 평가원 대비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 문제야. 사실 약간 그렇잖아. 어차피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건데 일단 이제 확률 통계가 아마 낯설 겁니다. 왜 낯설 거냐면은 배우기는 하는데 일단은 아직 시험을 본 적이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고 자, 인문계학생은 일단은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자연계학생은 사실 이거 말고 공관대응 벡터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 그치? 자, 어쨌거나 얘도 시험에 나오니까 통계 쪽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제가 이 정도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9월 때 시험 잘 보시고 이제 해설 강의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화이팅!